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거 공공기관에서 질의받은 답변 받은 겁니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원 받고 있고 회원 유료 회원 있거든요. 저희 그 유튜브에 필요하신 분은 유료 회원 가입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근로자 검침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는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질문한 거예요. 언제였냐? 12월 20일, 2023년 12월 22일이고요. 뭐 답변은 굉장히,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안전하게. 자, 답변은 어떻게, 제가 이제 질문 어떻게 했냐? 아파트 근로자의 검침수당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근로자가 받는 한정 검침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검침수당은 한전에서 아파트 검침을 대신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각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을 통해 각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잡거나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일부를 잡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거나 다섯 번째는 쌀이나 기타 부식을 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이어야 해서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퇴사 시 일수에 따라 퇴사자가 입사자의 퇴사자와 입사자가 각각 N분의 1로 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고 있어요. 급여예요, 급여, 그죠? 만약 매월 지급해 주는데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퇴사자나 입사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면 뭔지 아시죠? N분의 1로 안 주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월 10일날 입사했으면 1월 10일까지는 입사한 사람, 퇴사한 사람 1월 10일 이후 건 입사자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정 검침 수당은 한 사람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검침을 한 사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전 사람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입사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 주체가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한전인 경우에도 통상임금성 임금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터넷 상담가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되게 안전하게 주셨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한전 검침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자,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어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지급 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직원한테 다 똑같이. 왜냐하면 이 한전 검침에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원들한테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 관행이 성립이 되어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금품이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그때만 이제 개별적으로 이 사람한테 주거나 뭐 어떤 상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 잘해갖고 이 사람만 돈을 더 상여금처럼 준다거나 우수상 받았다고 우수상을 준다거나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금품 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임금,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도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을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란 얘기고,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 임금 하면 정기, 고정, 일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통상 임금이야. 그리고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급여, 일급 급여, 주급 급여, 월급 또는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에서 통상 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일을 해서 받는 어떤 게 정해놓고 소정 근로를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라는 거죠.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 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달 매달 지급되고 아니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도 이게 이제 저도 이게 통상임금이 되게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식대 같은 경우에도 읽은 자만 주고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 안 주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도 통상임금 아니지 않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변을 봤을 때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거, 정확한 거는 각각 단체에 맞춰서 해당 1350이나 아니면은 해당 지청에다 고용노동부 지청에다 문의하셔야겠죠.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전 확정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즉,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시간의 수당이, 연장수당, 그 다음에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거나 일전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직원들에게 식대를 주는데 그분이 21일 근무하면 5천원 곱하기 20일, 21일 근무하면 5천원 곱하기 21일 이러면 고정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위에는 통상임금이 뭐야?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 정기검침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기검침수당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징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하여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검침 업무가 사용자의 지위 감독과 관계없이 한전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아 해당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죠. 한전으로부터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수수료를 전달하는 것뿐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검침수당이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뭔 얘기예요? 자기네 그 돈에다가 넣어가지고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임금 등에 넣었다. 인건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리는 검침수당을 줄 거야 라고 써놓는다는 얘기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 임금에 해당하고 그럼 임금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3번 월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N분의 1에서 주겠다는 거죠. N빵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전성 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울러 어떠한 금품이 임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사실관계 조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글을 보시면 저도 이제 글만 보면은 까만 건 글씨고 흰 것은 모니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정기검침수당이 통상임금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변을 이제 제가 요약해 봤을 때는 뭐 제가 그 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답변으로는 실제로 한정 검침수당은 입주자가 직접 주는 재원이 아니니까 통상임금 아니야. 근데 아파트에서 재원 걔네 그 사람들 돈과 혼합해서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고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급여에 넣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그 한정검침수당을 써서 정확히 이거는 꼭 줄 거다라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며 여러분 이거 통상임금의 내용이잖아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월중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0일에 입사하는 퇴사하는 경우는 그리고 10일에 입사하는 경우는 1일부터 10일 것까지는 퇴사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뭐 11일부터 20일 거는 뭐 입사자에게 새로 입사하는 분한테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죠. 어쨌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명시가 되어 있고 급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급여대장에 넣어서 세금도 떼고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즉 일정 기준에 달한 근로자가 모두 지급받고 월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10만원을 30일분의 10, 10만원을 30분의 20일로 계산한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답변해 주신 분처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본인 단지의 정확한 사정을 가지고 담당처의 고용노동부 주무관에게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정 검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긴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맞다면 어떤 요건에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이거 제가 질의해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그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